차만 타면은 완전히 폭 분다는 거. 우리 남편은 정말 평상시에는 말도 정말 느리게 하고 맞아. 말도 좀 다정하게 하고 네. 정말 손이 오그라드는 그런 멘트도 잘하는데 운전대만 딱 잡으면 완전 카레이서가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왜 그 차간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. 그 앞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진짜 거의 다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놀란 적이 되게 많아요. 그럼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와이프가 남편을 못 믿는데요. 놀랜대 나보고. 그래서 아니 당신이 너무 무섭게 운전을 한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야 네가 애초부터 나를 믿는 마음이 없어서 자기가 운전하는 거를 못 믿어갖고 이렇게 놀랜다 이거예요. 사고는 안 나요? 사고는 여태까지 안 났어요. 그걸 믿어요. 그러니까.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옛날 분당사 때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나갈 일이 있었는데 앞에 차가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차가 옆에 오는 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서 이렇게 우회전을 하려고 그랬었나 봐요. 그러면 우리 남편도 뒤에서 좀 기다렸다 가면 되잖아요. 남편이 딱 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앞차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와 이거 오늘 싸움 일어나나 보다 놀래가지고 근데 남편이 앞에 이렇게 차를 탁탁탁 두들기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윈도우를 내렸겠죠. 그랬더니 남편이 차를 잠깐만 오른쪽으로 더 붙여주시면 제가 뒤로 좀 지나갈 수 있겠네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살짝 비키니까 그제서 갑자기 빵빵빵 이러면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, 이 남자가 도대체 운전대만 잡으면 완전히 그냥 폭군 진짜로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로 싹 변해요.